눈물이 나서요.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 악령이 뭐라 그래요? 악령은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하면 악령이 뭐라 그래요? 닭살. 즉각적으로 부정적으로 만들어. 그게 우리의 버릇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좋은 거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쑥스럽게 만들어. 자, 우리 삶 속에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사실. 사실이란 말이 있는가 하면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이다. 그래서 결국 진실과 사실, 사실과 진실은 그게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진실 속에는 사실이 있고 또 사실이라야 진실이 되긴 되는데 사실과 진실은 다시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어저께 제가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써놨어요. 그럼 그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라고. 이놈의 새끼야 나가서 잡아줘 죽어버려라. 사실상 죽어버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사실이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러나 그 엄마의 진실은 아니었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었어도 또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아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건을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인 사실의 세계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실 차원에서 자꾸 따지고 있어. 진실을 몰라.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친구가 담배를 하도 우리 집에 놀러와서 태우길래 야, 담배는 정말 해로운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래놓고 나중에 다 피우고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돼. 어느 게, 자, 담배 없이 못 산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뭐가 되면 안 돼? 진실이 되면 안 돼요. 진실은 그 반대예요. 끊기는 끊어야지. 그게 그 친구의 진실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내 속에
사실과 진실이 갈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진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고,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달래요. 근데 저는 그 담배 연기가 너무 싫건, 담배는 제 체질이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라스베가스 가면 담배 연기 좋게요. 막 도박장이 호텔, 큰 호텔에 그 1층이 전부 뭐예요? 도박장이거든.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 방 한 네 개, 뭐 여섯 개 합해놓은 대광장이죠. 그래서 사람들 기계 앞에 붙어서 땡기고, 뭐 환호성 지르고, 아 근데 전 그 담배 연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는 질색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 있어. 그랬더니, 그럼 좋은 데로 가야지. 그럼,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 있으면 그걸로 가자.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좋은 데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였어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국립공원.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라는 절경이에요. 아, 절경이죠. 네. 여기는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정말 여기 절경입니다. 네. 아, 이 바위 보세요. 여기는 이 폭포는 좀 작은 폭포예요. 그럼 이 꼭대기가 더 높죠, 여기가. 아, 여기가 이제 소위 엘카피톤이라는 꼭대기인데 그쪽은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꼭대기가 여기고 여기서 이제 이 폭포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무도 키가 굉장히 커요. 이 나무 키가 얼마나 큰가를 보시려면 여기 관광버스를 보면 돼. 그렇죠. 네. 나무도 막 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막 대한민국에서는 요 정도 폭포만 있어도 굉장한 겁니다. 아시겠죠? 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이렇습니다.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 봅시다. 아, 와. 자,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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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폭포의 높이가 975m예요. 1km야. 폭포 높이가 1km라니까. 네. 그래서 여기 6월 초에 가면 막 물이 얼마나 많지? 와, 절경이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는 말은 여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자식도 여기 데리고 오면 진짜 좋아하겠지. 라스베가스 가서 뭐 맨날 뭐 담배 연기 마시고 뭐 이거 땡기다 오면 뭐해. 저는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집에서까지 오는데 한 6시간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자 막 켜져요, 켜져요. 엔돌핀 막 나오고 막 면역력이 막 강화되고 막 그래서 정말 좋지.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조슈금. 폭포보다는 담배가 더 좋아. 희한하죠. 나는 얼마나 충격을 받죠.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안 좋나?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니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가자, 했잖아. 빨리 가자. 나는 도착했는데, 이 자식은. 중간에 뭐 폭포 하나쯤 보고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가 거기라. 이렇게 자식이, 뭐라고? 하더니, 피우던 담배, 공터 짓밟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그래, 6시간이나 운전해가지고, 어?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봐주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뭐요? 뭐요? 사실이야! 사실이라고! 저거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면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어요. 그러나 뭔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뭔가 굉장한 게 빠졌어. 그게 뭐예요?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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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감동은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름다움이야. 아름다움을 못 보면 감동이 없고, 아름다움을 빼놓고 보면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행복이 뭐며 불행이 뭐냐 하면요. 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행복입니다. 불행은 뭐예요?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게 불행이에요. 저거를 사실만 보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그러면 사실은 사실이지만 아름다움이 빠져버렸고, 그래서 감동은 없고, 유전자는 꼼짝도 안 켜진 거예요. 유전자 안 켜지면 행복감을 못 느껴요. 엔돌핀이 생산이 안 됩니다. 뉴 스타트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아시겠죠? 행복하게 살려면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을 받으려면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많아요. 많이 있어도 그 아름다운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담배, 술, 돈,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뭐 별로. 그 아름답다 뭐 이런 거를 뭘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사치. 사치.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요세미테까지 안 가도 이 설악산 안에만 들어가도 아름답습니다.
봄에 뭐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 꽃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면 바쁘게 산다는 것이 뭐 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 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여기 이 아줌마 돈 버느라고 정신 없이 살아가지고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왜 네. 에너지를 받지 못하니까 서서히 꺼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참 좋아요. 저는 캘리포니아를 좋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아요. 겨울도 뭐 거의 없어요. 겨울 되면 칙칙하게 비만 오고. 네. 그 캘리포니아 본래 사막지대. 산에 나무도 별로 없고, 단풍 구경도 못하고. 네. 그래서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우리 저 1월 말, 2월 되면 여기 눈 좀 옵니다. 지금은 눈이 어디서 와요? 서부 지역에서 와요. 광주, 뭐 지금 눈 오고 있죠. 서울. 여기는 기후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1월 중순, 2월 되면 여기가 눈 많고 저쪽에는 눈 안 올 때 여기 오고 그렇더라고요. 눈 오면 여러분 막 황홀합니다. 여기. 문 열고 저 정문 앞으로 탁 나오면 앞에 뭐예요? 크, 산에 막, 이렇게, 크, 엄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런, 그게 이제 그런 정신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야, 또 눈 왔네. 아이고, 이제 길 막히겠다. 아이씨. 이렇게 사람이, 진선미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자꾸 사실 그래서 사실적이라는 말과 현실적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다. 너무 너무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적, 현실적 그다음에 더 나가면 무슨 적이 돼요? 그거를 세속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그게 바로 영적,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적. 그래서 우리가 정신세계가 풍요로워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치가 아니고, 사치가 아니고, 우리들 유전자의 회복, 유전자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에 남자만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마누라가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꽃도 한 송이 꽂아놓고. 근데 꽃 꽂아놓으면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왜 이런데 돈 쓰고 있어? 이래서 하면 이거는 참 암담하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치를 이해해 줘야 돼. 일본이 가장 세계 최장수국이라 그럽니다. 요즘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을 능가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일본이 왜 그렇게 장수국이 되냐?
보면 일본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을 하나 꽂아도 어떻게 해요? 자꾸 균형과 색깔의 그 조화 이런 것을 잘 따져서 그렇게 이쁘게 꽂아놓고 그런 것을 또 보고 음미를 해요. 그런 면이 참 좋은 거예요. 사실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 자체가 너무 막 하이 그래서 막 똑똑 부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좀 긴장이 돼. 그러나 그 긴장을 그 사람들 그 아름다움 속에서 푼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 수시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떻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맛감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만드는데 뭐, 그 수시 만드는 사람의 뭐예요? 손의 온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예민하단 말이에요. 수시도 다 그 잘 만드는 사람, 수시는 밥부터 다르다고. 밥에 양념을 해야 된다고, 밥에. 그냥 수시 맨다고 아무 따나 우리 먹는 밥 이런 거 해봐야 아무 맛대가리도 없어. 해가지고 한 개 탁 입에 하나 넣으면 우와 맛있거든요. 나중에 신주쿠 가면 저 단골 수시집에 좀 데리고 가주소. 아시겠죠? 예, 예, 아. 그 단골집들 있잖아, 잘한 집들. 나 생각만 해도 질문. 막 그때는 채식 잠깐 뒤로 밀어도 돼. 잠깐. 그래서 왜 아름다움이란 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그릇, 뭐, 온 그, 먹을 때, 그렇죠. 그릇, 접시, 뭐, 이런 게 다 이쁜 거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과 진실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이라고 해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 그 이후로, 영어로 하면 beyond the fact. 사실을 fact라고 합니다. 진실을 뭐라 그래요? truth. 진실은 truth라고 해요. 그래서 fact는 fact고 truth는 truth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살인범이다. 그건 팩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살인의 그 이후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팩트적인, 사실적인 차원에서 살면 메말라. 그래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실주의적, 사실적 사고방식, 이것이 성경을 읽는 데는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 성경을 아주 버려놓는다고. 성경을 버려놓으면 뭘 버려놓는 거요? 하나님을 버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놓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져 버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것도 어떤 사랑이신데? 무조건적 사랑인데. 예. 저는 이거를 이 세상에 좀 외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실적으로, 팩트적으로만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써놨다는 데는 할 말 없죠, 사실. 써놨다는 데는 어떻게 하겠어? 박사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왜 박사님 벌 안 준다 카요? 아,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 이제, 그런 거 설명하려면,
뉴스타트부터 이해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유전자부터 이해하고. 안 그러고 그냥 그렇게 써놨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면에 대해서 그 진선미에 대한 감각이 발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향기를 좋아합니다. 왜 향기도 꽃 색깔 모양 그 디자인 그 분위기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면 그 아름다움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그래서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 음악 그래서 음악 치유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향기 치유라는 것도 있어. 그거를 뭐라 그래요? 아로마 테라피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각종 향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에 장미꽃도 말입니다. 색깔이 달라서 이것도 향기가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게 향기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위 절대 후각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음악가들은 뭐가 있어요? 절대 음감이 있고 요리사들은 절대 미각이 이게 이 그 감각이 아주 발달한 사람. 그러니까 절대 후각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향수를 만들 때, 그게 그 노하우가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장미꽃이 있다면은 이 특별한 장미로부터 이상구가 향기를 맡으면 다른 장미하고 별로 뭐 다를 거 없어 비슷하네. 근데 이 사람만은 이야, 요 장미에는 어떤 다른 장미에는 없는 특별한 요소가 있는 거야. 그 요거를 요 향기만 빼가지고 향수를 만들면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향기 좋으면 어떻게 돼요? 뿅 갑니다. 뿅.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향기에 뿅 잘 가요. 그러니까 여자들 어떻게 남자를 뿅 가게 하려고 향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그 향기를 의식하지 못해도 그 향기가 들어오면 놀라운 반응을 일으켜요. 그냥 아무 냄새도 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뭐란 게 있어요? 체취라는 게 있어요, 체취. 그래서 옛날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클레오파트라 또 양귀비는 이 체취를 위하여 뭐만 먹었다고? 과일만. 향기 좋은 과일. 그래가지고 황제가 들려면 뿅.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부부 생활을 하면 서로의 체취를 알잖아. 그리고 그래서 아기들이 더 잘 알아요. 가난 아기들이.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낯선 방, 낯선 집에 와서 낯선 방에 들어가면 거기서 아기를 혼자 재웠다. 그럼 아기가 푹 못 자. 왜? 엄마 체취가 없는 방.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거, 이거는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 이 남편의 체취, 아내의 체취가 느껴질 때, 마음이 어떻게 더 편안해진다. 이런 거. 그럼 우리가, 그거는 설명 못하는 어떤 그 놀라운 그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일어나는 그런 조건 반사들이 있어. 아, 여러분. 그런데, 이런 향기를, 동물들도 알까요? 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죠. 동물들이 인간보다 이 후각면에서는 뭐예요? 훨씬 더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다 냄새를 맡고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한, 뭐, 1km, 2km 바깥에서 나는 거, 뭐도 뭐예요? 코끼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후각은 동물들이 훨씬 더, 발달해요. 그런지 소위 그런 걸 우리가 동물적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만 꽃향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천만에, 저는 이런 개 한 마리 키우고 싶어. 고양이가 꽃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향기를 맡아. 맡을 때는 어떻게? 이럴 때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유전자를 켜주기 위하여 곳곳에다가 아름다움을 숨겨놨다고.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 그 찾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예술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술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술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만들어. 그래서 음악가도 만들고, 미술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냄새는 왜 이렇게 좋지? 그것도 꽃도 뭐예요? 크지도 않아? 아주 쬐그만. 그것도 백호네요, 백호. 이거 무슨 꽃이에요, 이거? 클로바 꽃이에요. 클로바 토끼풀이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 뭐 감나무, 사과나무 이렇게 있으면 새들이, 까마귀들이 와서 쪼먹잖아. 근데 꼭 맛있는 것만 골라서 쪼먹어요. 맛없는 걸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과 조금 먹으면서 뭐라 그러면서 먹을까? 맛있다. 아, 향기롭다. 아, 다람쥐야, 다람쥐. 예, 다람쥐가 다람쥐가 야생 국화. 하. 여우야. 사실 이 꽃은 향기가 우리가 맡기에는 별로 안 나요. 이걸 뭐라 불러요, 이 꽃, 한국말로? 네, 수선화, 맞아. 영어로는 daffodil. 그런데, 그래서 눈치 크게 감았어. 자,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아름다운 거죠. 네. 그래서 사랑해요. 그럴 때 닭살 그러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거는 아름다움을 즉각적으로 취소시켜버려요. 파괴. 그게 악령들의, 악령들의, 장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참, 참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자, 이 향기도 좋지만, 여기를 핥아주고 있어,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핥아주는 놈도 행복하고 받는 놈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장면은, 자, 아까 여러분이 이런 동물들이 원숭이가, 호랑이가, 다람쥐가 향기를 맡는 장면을 보는 우리도 행복해요, 아니에요? 왜 우리 유전자 어떻게 하지? 왜 그런 것들은 다 아름다운가? 그래서, 봄이 왔는데 벚꽃이 쫙 폈다. 아, 이거 또 좀 이따가 꽃잎 떨어지면 귀찮겠네. 이거 또 어쩌지? 청소해야 돼. 아니야. 청소하는 것도 뭐예요? 운동이야. 운동. 얼마나 좋은 운동이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거야. 근데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다, 권력이다, 명예다. 이거 딱 꽂아버린 거야. 그래서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축소시켜.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이런 아름답지 않는 이 사실에만 가둬버려. 그래서 사실의 사실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오면 그거를 해방시켜서
제가 옛날에 제가 딸이 둘이고 아들이 막내 아들이 근데 막내 아들 태어나기 전에 우리 딸들이 연년생이야. 그래서 5살, 4살 이럴 때 얼마나 이쁘고 귀엽소. 근데 요것들이 이제 한 번은 하와이를 데려가 이제 휴가 가서 이제 재밌게 놀고 비행기를 한번 태워줬더니 집에 와서 맨날 또 집에 있는 의자를 다 방에다 갖다 놓고 비행기래. 그래가지고 이제 인형도 앉혀놓고 뭐 해서놓고 이제 저것들 둘이는 뭐 하는 거요? 승무원.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뭐 필요한 거. 그래서 막 부엌에 가서 차도 한 잔 갖다 주고 그럼 또 아빠도 또 앉아야 돼.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하면서 노는 걸 보면 참 행복해하네. 참 이쁘다. 그런데요, 이쁘다라는 생각이 탁 드는 순간, 그 이쁘다, 얼마나 이쁘냐,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탁 들어왔어요. 그건 누가 넣어준 생각이요? 그건 성령이야, 아시겠죠? 그 성령이 그 나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면 꼭 악령이 방해를 합니다. 겐세이를 해. 뭐라 그래, 악령이? 뭐라 그랬게? 에? 그렇지. 아이고, 이때 방 치울라며, 이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것들 아무리 이뻐봐야, 나중에 크면 내 돈만 받을 거 아니야. 그 생각이 탁 그래가지고 누가 돈 뭐 더 가져가니 안 가져가니 싸울 거다. 이런 생각이 탁 든 거야. 사실이 아니야. 그 사실이라는 건 겁나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너무 불행하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그래서 인생을 진실을 살아야 돼. 그 진실 속에 생명이 있고 그렇죠. 생명의 본질 자체가 진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인생을 사실로만 보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사실로만 보면 어떻게 보는 것이 사실로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게 사실로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사실로만 봤기 때문에 자살할 뻔했잖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뭐냐?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뭐요? 병들어 죽는 거 죽으면 헛돼버리는 거 사실이 아니요. 그런 거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참 위험한 거야. 여기에 우리는 이게 사실이니까. 그 저도 거기 사로잡혔잖아요. 산다는 거 별거 없어. 웃기는 거야. 그렇게 힘들게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늙고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죽으면 억대버리니까 할 말 없어. 할 말 있어 없어. 할 말 없어. 그래서 그 사실에 내가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사실을 넘어서
무엇을 추구하자? 진실을 추구하자.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선을 추구하자. 진선미를 추구하자. 결국 진선미를 추구한다는 말은 결국은 사랑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인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마각이 드러나. 그렇죠? 이기심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지금 내 유전자가 작동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만 봐도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생명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 나는 지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은,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다. 왜? 내가 아무리 못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고, 알고, 믿고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그런 생활이 바로 진실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기, 해옥 씨 저기 앉아있는데요. 해옥 씨가 제일 먼저 박수를 치네요. 이런 말 듣고 박수 칠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얼마나 사실적이고, 제가 골치 많이 아팠습니다. 뉴 스타트 시작할 때, 막 따지는 거야! 이렇게. 자, 언제쯤 되면, 진선미를 깨달을까? 그건 별로 중요 없어! 진선미, 사랑, 이런 거는 개념 속에 뭐예요? 그거는 건강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 박사님, 이거 먹으면 어떠냐, 저거 먹으면 어떠냐. 응? 이제 사실적. 아, 그런데요. 지금 점점 바뀌어가지고. 아마 그때는 행복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예. 저분이 암 환자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검사하고 싶은 생각도 없죠? 그리고 뭐, 이제는 병 걱정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봉사 와서 참 열심히 진심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실을 사실의 세계에서 진실의 세계 아름다움을 몰랐던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아는 세계로 이렇게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 그래서, 옛날에요, 제가 일곱 살 때가 1950년입니다. 제가 43년생이니까. 그때 1950년대가 무슨 어떤 때예요?
그때 6.25입니다. 참 비참한 때였어요. 정말 비참했어요. 저는 부산에서 살아가지고 전쟁을 피부로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때 막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확 몰려 들어와가지고 막 아수라장이었다고요. 이제 그때 정말 각박한 삶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된 판인지 새를 기르는 붐이 일어났어요. 기억납니까? 나이가 안 됐으니까. 그럼요. 그때 십자매 인고 집집마다 새 길러서 예? 그 막 그러니까 그 그 왜 그랬을까 갑자기?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그때는 아름답다니 뭐니 이런 걸 느낄 수가 없는 때야. 너무너무나 메말라 있을 때니까. 하루하루 끼니가 걱정이 되던 때였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서울서 주말이 되면 이 동해안으로 오는 길이 뭐 꽉꽉 막히잖아요. 그래도 와요. 왜? 본능적으로 진선미가 필요해서 그래요. 강원도의 아름다운 그 자연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 자기들은 못 느껴도 왠지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때 인꼬새라는 게 있어. 인꼬들은 서로 뽀뽀를 잘해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아, 이쁘다. 그게 아마 위로가 됐던 것 같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진선미를 내가 느끼는 거. 진선미의 눈을 뜨고, 그래서 이 진선미의 눈 뜨는 것도요,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저는, 이제 이 무신론자였단 말이에요. 무신론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신론자라는 말은요, 진실은 필요 없고, 사실이면 됐다. 그게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이 동물들도 이렇게 하고 꽃향기를 맡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도록 어떻게 유전자 입력시켜놔서 그래. 이런 것은 실제로 생존에 필요한 건 뭐예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하고 사는 동물들이 더 건강하겠죠. 그렇죠? 더 건강.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이 전혀 없을 때는 그저 금붕어라도 키우고 싶고. 예. 그 새라도 보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무신론자가 되면, 이런 게 뭐 필요하냐, 이렇게 됩니다. 그냥 밥 세 끼 먹으면 됐지. 그렇죠? 그래서, 정서적.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이란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패션 뭐 이런 멋내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시골 할아버지도 가가지고 할아버지 옷 입어보세요. 그럼 옛날은 뭐요? 뭐 입어볼 거 없어. 뭐 오시면 됐지. 얼마요? 이러고 돈 내고 간대. 요즘은 할아버지들도 이거 내하고 잘 안 어울리는데 이제 패션 감각이 생기니까 그것이 사치만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옷을 턱 입고 있으면 그 왠지 벗기가 싫어. 그리고 기분도 뭐예요? 좋아.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잠바를 하나 샀는데 그거 입고 있으면 괜히 거울 앞에서 이런다고. 그리고 그거 입고 나갈 때는 신나고 벗으려면 좀 섭섭하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면이 그 아름다움의 그 면이 꼭 여러분의 유전자에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거는 어떤 사실적으로 따지면 가치가 없다고 해도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유전자는 결국은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해. 우리 유전자는 그거를 원해. 그렇죠? 우리 유전자는 영적인 뜻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이거. 자, 다시 기억하세요. 뭐냐? 이거. 이거, 예, 네, 이거 중요해요. 응? 이거 수컷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멸종입니다. 하나님은 멸종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암컷 1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유전자를 변화시켜. 그래서 수컷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멸종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멸종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물고기에게도 이렇게 멸종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시고 네. 감사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진실의 뉴스타트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